네, 이곳은 바로 충남 공주에 있는 한 수영관입니다. 갑작스럽게 승용차가 바로 건물 안쪽으로 돌진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수영관 1층으로 돌진한 승용차는 이 기둥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는데요. 저쪽에서 이쪽, 왜냐면 이게 앞바퀴입니다. 이게, 네, 이게 앞바퀴고, 이게 뒷바퀴 자국입니다. 네, 그 차는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를 그냥 계속. 그냥 뭐. 아무 버튼을 사람만 치고 들어왔던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여러 명이. 어디 쓰러져, 이쪽 안쪽으로? 가장 심하게는 여기에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이 차 앞에, 여기 차. 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 수양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무려 50여 명이 다쳤고 대다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0살 난 아이는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일까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던 수양관.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1시경,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였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와 있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식사 준비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하신 그 어머님이 쉬운 한 두세 살 되시는 그 어머님이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딸과 함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수양관을 찾았던 50대 여성 운전자. 가족과 함께 매주 왔던 장소였기에 그리 낯선 곳도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왔다던 운전자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여기가 차를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기 입구서 원래 차량을 통제했단 말입니다. 네. 우리 골목마다 왜냐면은 여기 와고 통제하는 것보다 입구에서 통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네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 봉사자니까 짐을 내려야 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이니까 심각성을 몰랐겠죠. 잠시 주차를 하던 중 갑자기 이 길을 뚫고 30m가량을 돌진한 승용차. 차량이 멈춰선 후 운전자는 오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분이? 오열만 했습니다. 오열만. 자꾸 저는 학부모님이 너무 슬프길래 진정하시고 아이 괜찮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저 진정시키는 경찰이 왔었어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차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는지 이해는 못한다 그럽니다. 이해는 못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건. 도대체 이 차량은 왜 건물 안으로 돌진했던 것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서를 찾아가 봤는데요. 대표자분 운전자는 네. 그냥 차량이 정차하려는 순간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 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혹시 밟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정차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차를 못하고 앞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과 부딪힌 피해자 중 일부는 아직 병원 치료 중인데요. 예. 경찰은 급발진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운전하는 경력은 좀 15년 이상 된 것 같고요. 뭐 따로 특별한 그 신체상의 뭐 약이라든가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정밀 감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확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겠습니다.